당신을 구해줄 3시간 여행 영어. 네, 이번 시간에 배울 표현은 How long will you be in the US? 라는 표현입니다. How long will you be in the US? 전체를 일단 해석을 한번 해드릴게요. 얼마나 오랫동안 will you be 있을 거니 in the US, 미국에 라고 묻고 있죠. 여기서 US는 꼭 미국이 아니라 뭐 다른 나라를 넣으셔도 됩니다. 이를테면은 너는 중국에 얼마나 있을 거니? How long will you be in China?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죠. 왜 the China가 아니나요? The US가 합쳐서 미국입니다. 합쳐서. 그래서 China에 있을 거니 하면 will you be in China? 한국에 얼마나 있을 거니 하면요. How long will you be in Korea?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표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한번 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자, 일단은요. How long이라는 표현을 한번 날려보겠습니다. 자, How long 빼고 Will you be in the US? 하고 묻고 있는데요. 당신은 미국에 있을 거니? 라는 의문문이죠. 자, 단계단계 모두 의미가 있습니다. 입으로 따라하시면서 이해하셔야 되죠. 자, 그런데 좀 더 간단하게 보자면 You are in the US입니다. 이 표현이 방금 우리가 배우기 시작한 그 긴 표현의 핵심이다. 기본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보시죠. You are. 당신은 In the US. 미국에 있습니다. 이 표현 우리가 모두 다 이해할 수 있죠.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표현에서 하나씩 하나씩 변화하기 시작할 거예요. are가 어떻게 바뀌느냐? 미래니까 will be가 됩니다. you are 대신에 you will be. you will be 해서 당신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바뀌는 거죠. 자, 조금 전 표현은 you are였죠. 자, 미래로 있을 거예요 하면요. you will be가 되죠. 그래서 you will be in the US 하면 당신은 미국에 있을 겁니다 라는 의미가 되죠. 자, 그런데 will you be in the US? 이렇게 의문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의문문이 어떻게 완성됐나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는 you will이었는데 will이 앞으로 치고 나갑니다. 왜? 의문문은 동사부터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will you be in the US? 라는 의문문이 됐죠. 자,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원래는 you will be였는데 의문문을 만들기 위해서 will you be가 됩니다. Will you be in the US? 자, 계속 진행해 보죠. Will you be in the US very long? 이렇게 하면 어떤 의미가 됩니까? 당신은 미국에 있을 건가요? Very long. 엄청 길게 있을 건가요? 한 10년 있을 거니? 라고 묻는 거죠. 상대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우, 10년? 뭐 10년? 무슨, 야, 뭐 장난하니? 자, 그래서 우리가 very long 대신에 how long을 넣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있을 거니? Will you be in the US? How long? 얼마나 오랫동안 있을 거니? 라고 일단 만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약간 어색한 게 있죠. How 같은 의문사는 문장의 맨 앞으로 이동합니다. How long이 함께 이동해야 되겠죠? 그래서 How long will you be in the US? 하는 우리가 맨 처음에 배우기 시작했던 문장이 완성됐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죠. How long will you be in the US? 자, 우리가 길게 돌고 돌고 돌아서 이 문장을 완성하고 이해하고 연습하고 했지만 사실은 말이죠. 사실은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은 그냥 이겁니다. 얼마나 있을 건데? How long? 이렇게만 말씀하셔도 되죠.